게 실례가 아닌가 모르겠어요. 아이고 아니에요. 이렇게 찾아주시고 저야 좋죠. 앉으세요. 아줌마 여기 차랑 과일 좀 내주세요. 저 어떻게 별일은 없으셨죠? 아이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. 별일이 있었지 참. 아무리 애들 일이고 남녀 사이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인 우리가 마주 앉아서 결혼이니 어쩌니 얘기까지 다 이렇게 맞춰본 마당에 일이 이렇게 돼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. 하지만 제가 제이한테 여러 번 이렇게 묻고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애들끼리 서로 뭐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네요.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. 저도 여자고 또 은주를 아끼는 입장에서.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. 제가 보기에는 은주랑 제이 누가 봐도 서로 교제하는 남녀 사이였어요. 만약에 제이가 은주한테 별 감정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입장을 분명히 해줬어야죠.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좋은 감정으로 시작했다 변한 거라면 저는 더더욱 제이가 이해가 안 되고 실망스러워요. 아줌마 여기 왜 차 안 주세요? 드세요. 그렇죠. 왜 그런 생각이 안 드시겠어요? 저도 딸 가진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. 그건 딸 가진 아들 가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. 더구나 은주 제인 저희 집 양반과의 인연도 있는 각별한 사이잖아요. 그렇죠. 저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? 그렇다고 제가 따지러 온 건 아닌데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해요. 아이고, 아이고 아니에요. 당연히 따지셔야죠. 저 우리 샵에서도 보면은 그 이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따지러 오는 손님들 막판에는 꼭 그렇게 말씀하세요. 그렇다고 제가 따지러 온 건 아니고요. 안 웃기세요? 웃자고 한 소린데. 예, 우습지는 않네요. 제가 오늘 찾아뵌 건 저희 은주 요즘 미용실에서는 어떤가 해서요. 아, 은주요? 아, 요즘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.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쩡한데. 왜요? 집에서는 안 그래요? 또 요즘 막 술 마시고 그래요? 아니요, 집에서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.